데일리한테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을 다 데일리한테 공유를 하고 싶은데 하나하나 그 시기 때 얘기를 못 해줬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. 괜찮아요? 그래서 퀸덤 퍼즐 마지막 방송을 딱 끝내고 제 처음 수시 첫 시험이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. 이래서 학원에 진짜 일주일을 계속 살았었던 것 같아요. 살면서 계속 책 읽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계속 뭐 동작 바꾸고 동선 바꾸고 막톤다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시험을 그렇게 봐서 우와 아 수시라는 게 이런 거구나. 그때 제첫 시험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실기 시험이었는데 와 정말 잘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런 대단한 분들이랑 함께 내가 입시 수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시가 8월일 거예요. 그래서 8월부터 이제 수시를 시작해서 제 마지막 실기 수시 시험이 저희 컴백이 11월 1일이었잖아요. 부릉부릉. 10월 31일이 제 마지막 실기 시험 날짜였거든요. 그래서 쇼케이스 전날에 마지막 실기 시험 보고 쇼케이스를 했었어요. 맞아요. 그랬었어. 맞아. 그래서 맞아요. 그래서 그동안 학교마다 또 지정 작품도 있고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달라서 정말 저도 그걸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도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께서 제가 데일리한테도 그때 그 시기에 버블도 많이 못 갔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와중에도 너무 고마웠던 건 제가 버블에 데일리 나 파이팅이라고 해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을걸요? 힘을 달라고?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아마 제가 중요한 실기시험을 앞두고 너무 떨려서 데일리한테 말을 못 하겠고 데일리의 응원이 너무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버블도 자주 못 가면서 그렇게 힘은 또 받겠다고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었지만 받겠다고 또 데일리한테 힘을 달라 했더니 또 우리 데일리가 너무 또 힘을 많이 줘가지고 또 덕분에 또 너무 잘볼수 있었고 너무 힘이 됐어요.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정말 너무 고마워요. 진짜로.